아니 오늘은 이제 이런 거 한번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시간도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짧게 요즘 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또 해외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이제 아침에 뉴스도 그렇고 좀 안 좋은 중국 소식들이 계속 들렸잖아요. 설마 중국 주식도? 그래서 요거는 뭐 그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보다는 지금 이제 해외 투자하신 어떤 그 해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엑싯을 좀 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인지 이런 거에 대한 짧게 오늘 뭐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그 제가 뭐 잠깐 뭐 얘기 한번 드렸던 것 같긴 한데 화홍 반도체라고 아 핑한 굿닥터라고 있어요. 핑한 굿닥터. 그 한 1년 됐지. 핑한 굿닥터. 응? 네. 1년 됐죠.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나 누가 사라는지 알 것 같다. 중국 핑한 굿닥터라고 있습니다. 네. 완전 망했죠. 평안보 아니 아직 얘기 꺼내기 전에 얘기하시면 어떡해. 평안보험에 아마 같은 계열사들이 알고 있고요. 특히나 원격 의료 이쪽을 아주 특화된 맞아. 새로운 기술과 컨셉으로 가진 핑한 굿닥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게 보니까 78.62%거든요. 수익이? 네? 아 손실이?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손실이 난 경우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제가 100만 원이었으면 지금 22만 원 남은 거예요. 21만 원. 이렇게 되면 20만 원 건져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고 한편으로는 야 그래도 그 20만 원이라도 건져서 소고기라도 사 먹자.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잖아요. 그거 75% 안 까졌을 걸? 75% 까지지 않았어, 정프로. 왜요? 위안화 환율하고 원화 환율을 계산해야지. 아, 그래서 이제 거의 그게 10% 먹었을 거야, 아마. 아니, 아니에요. 그게 그거 감안해서 75%야? 그거 계산해 보니까 위안화로는 78.62%고 원화로는 76.96%입니다. 뭐 별 차이 없어요. 아, 그냥. 얼마 차이 안 나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위로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이런 숫자가 있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야, 그걸 하면 내가 어떻게 전화를 하니 오늘은? 이거 전화 못해 전화. 국제 전화해야 돼. 나자 가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큰 손실이 누구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물론 여기까지 안 오는 게 가장 좋은 일이지만 이미 온 걸 어떻게 합니까? 이 왔을 때는 이제 20% 남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아니 저라면 그러죠.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나왔으면 대부분은 못 팔아요. 사실은. 팔기가 굉장히 어렵고 손실 확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 그런 구간에서 이제 살펴봐야 될 건 이 회사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 당장 회복은 안 되잖아요. 당장 회복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죠. 어마어마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운 좋게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죠. 이 회사가 나중에라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회사가 이게 없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없어지면 안 되죠. 혹시 상장 폐지를 당한다거나 부실 때문에 그걸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근데 그런 것만 아니라면 그냥 저 같으면 그냥 버틸 것 같아요. 아, 요 정도라면? 네, 그냥 버텨서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한 번씩은 주가는 오르긴 해요. 그게 이제 몇 년 후에 갈 수도 있고 예전에 김 프로님도 한번 그런 사례를 한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 근데, 진짜 난 그날 잊을 수가 없어. 한번 갑자기 주가 오른 적이 있는 것처럼 진짜 잊을 수가 없어. 내가 3년을 보유했거든 그거를. 네? 친환경 관련주였어. 내 종목을 얘기하고 그때 IoT 말고 또 있어요? IoT는 왜 한 번에 그 얘기야? 아니 IoT는 7년 버티셨다가 그게 아니고 그 2017년부터 한 2년 동안 산 종목이 있는데 친환경 관련주야. 네. 야, 근데 사자마자 물린 거 있지. 사자마자 한 20% 물렸어. 그래서 물을 탔네. 또 물렸어. 근데 재작년 3월 20일 날 내가 딱 사무실에 보니까 진짜 80% 물렸더라고. 내가 처음이었어 처음. 솔직히. 오, 근데 얘기했잖아 내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있잖아. 이게 가고 있더라니까 이 마우스가 매도 파란색 그 이렇게 돼 있잖아. 매도 이렇게 거길 꽉 누르고 있는 것이지 내가. 그래서 내가 그때 정신 차리고 야 안 팔고 다시 사가지고 엑시스를 하긴 했는데 나는 이렇게 봐. 해외 투자에서 지금 80% 물렸잖아. 그렇죠. 그거는 국내 투자 80%하고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다른 거야.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솔직히 작년 총과 중국 투신을 좀 규모 있게 투자를 했었어. 한 7, 8 종목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해가지고
올해 초인가? 아니 작년 하반기에 다 팔아버렸거든 작년 네, 말에. 네. 근데 이제 먹은 것도 있고 손실 난 것도 있어. 네. 그 중에는 뭐 거의 100% 오른 것도 있고 거의 한 50% 까진 것도 있더라고. 중국 주식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변동성이 네, 크더만. 그리고 이제 환율을 봤지. 환율에선 내가 상당히 먹었더라고. 그래서 다 팔아버렸어. 그냥 팔 때. 왜? 왜냐면 난 중국을 산 거지. 한 번에 그렇게 안 파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한 번에 파는 게 아니라 기간을 두고 그 포트를 다 정리했다. 아, 나는 중국을 사는데 지수로 사긴 그래가지고 좋아 보이는 걸 추천받아서 한 열 종목을 샀단 말이야. 그래서 다 팔았어요. 근데 정프로는 지금 중국 주식이 몇 종목 있지? 지금요? 어. 하나, 둘, 셋, 넷. 이제 네 개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잖아. 네 개 중에 먹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없어요. 없어? 단 한 종목도 없어. 마이너스 51, 마이너스 27, 아이고.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78. 야, 그건 진짜 문제다. 응? 왜요? 그러면 이제 좋아. 그렇다 하더라도 나 같으면 그래. 중국에 대해서 매끄러운 걸 생각해보고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지 말고 중국 주식이 나 같으면 중국 주식을 지금 다시 사냐? 안 사냐를 판단을 하라는 거지. 네. 그래서 절대 안 산다고 판단하면 다 쳐버리는 거야. 나는 신흥국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 하거든. 나는 그 나라가 중요하지. 그 나라가 안 되는데 어떤 주식만 내가 찾을 수 있는 능력은 나는 없거든. 그러니까 나라는 좋아 보여. 저점인 것 같아. 근데 지수 사는 건 좀 그래. 그래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서 열 종목을 들어가잖아. 그러면 살 때도 같이 사고 팔 때도 같이 나와버려. 나라를 사는 거니까. 나라를 사는 거니까. 근데 나라에서 제일 좋은 종목을 골랐는데 나라가 안 돼버리면 그 종목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안보험을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중국 포트폴리오 4개를 올려놓고 보란 말이지. 너 어떻게 다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제가 네? 반도체랑 이 바이오 두 개를 종목씩 딱딱 들어갔거든요. 아 근데 정말 무섭게 떨어지더만요. 아, 야 핑화국탁도는 진짜 최악인데. 국탁도 이게 아마 그러니까 그 플랫폼 회사잖아요. 그래.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그때 맞았지. 원격의료, 원격 진료 관련주고. 중국이 사실 이제 그 농촌에도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아마 원격 진료가 활성화될 거고 고령화 수혜주로 많이 올랐는데 아마 작년부터 그 플랫폼 기업들 막 규제하면서 주가 좀 많이 부러졌던 것 같고 그리고 아직은 좀 돈을 못 버는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적자라는 좀 부담감도 있는 것 같고 실적도 그렇게 좀 겹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뭐 좀 뭐 있지 않았나 핑한 그룹 핑한이요? 어 뭐가 있어요? 아니, 정치적으로 뭐 아 정치적으로 불려가고 그러지 않았나 안방인가 그거는 아 하여튼 뭐 하는 사업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게 어쨌든 원격 의료에다가 건강 검진 뭐 이런 쪽이니까 진짜 이게 와 이게 될 때 논리와 안 될 때 논리가 이렇게 난 다른지 난 정말 난 너무 깜짝깜짝 놀랍니다. 될 때는 뭐냐면 예. 전 세계에서 원격 의료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딨냐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당연히 뭐 의료계 반발 때문에 안 되죠. 미국 같은 데도 의료계도 뭐 말이 있을 수 있고 또 인권에 대한 문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렇거든. 하지만 말은 되지. 그때 말은 됐었어. 네, 중국은 맘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오케이.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는 어떻게든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지금 빅데이터 같은 걸 쌓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런 걸 또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맞는 좋아요. 얘기거든. That's right. 예. 네. 그 갔거든요. 버텨 그러면 그걸 버티는 거지 뭐. 아 버틴다. 78인데 버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 78이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아 그렇습니까? Right now. 지금 핑한 국탁터를 다시 살 용기가 있으면 버티는 거고 미쳤냐 내가 그걸 왜 사냐 그러면 버려야지. 근데 지금 굉장히 감정적이구만. 네?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정프로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 바뀌더라고. 아 진짜. 그치. 맞아요. 중국이 막 싫어지고 있어요. 물려봐라. 진짜 그 나라 좋아 보이나. 네? 그 나라 정말 중국이 막 너무. 중국은 이제 어쨌든 공산당 정부니까 정책 변수가 예측이 안 돼서 좀 투자하기 어렵긴 한 것 같더라고요. 미국 주식은 몇 개고 중국 주식은 몇 개야? 미국 주식은 저
두 개. 두 개. 돈으로 치면 미국이 많아, 중국이 많아. 중국이 많죠.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야. 응? 잘못됐다고. 아니 왜? 아니. 내 이 말씀 꼭 드릴게요. 제가 간혹 무슨 그 스피치 할 일이 있으면 꼭 드리는데 해외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잖아. 그건 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네. 글로벌 시대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저 시가총액 2%가 안 되는 나라니까 전 세계에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더 쉬운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나는 반에서 한 5등에. 그죠? 중국은 반에서 한 20등하고 베트남 30등하고 인도네시아 40등에. 그럼 시험 딱 봐요. 그러면 얘네들이 나한테 야, 정프로 아, 영진아 이거 뭐니? 그럴 때 내가 뿌듯하잖아. 얘네들이랑 놀면은 난 항상 우월하고 이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옆에 딱 보니까 김프로가 있네. 전교 1등. 아, 김프로한테 가기 싫은 거야. 왜냐면 아 공부는 나보다 훨씬 잘하지만 야 영진아 넌 막 그것도 모르니? 이렇게 되니까 김프로하고 하면 뭐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전교 1등이니까.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 시장은 전교 1등 내가 더 쉬워요. 네? 왜? 공부하는 방법도 알고 딱 정리가 잘 돼 있고 거기다가 투명하고 네. 그죠? 그리고 가버넌스도 좋고 거기에 콘텐츠도 좋잖아. 내용물. 그러니까 여기 가서 놀아야지 돼요 처음에. 근데 정프로는 지금 미국과 중국 시장에 중국에 더 많이 투자돼 있고 중국에 더 먼저 투자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비중도 미국이 더 많아야 되고 순서도 미국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참고로 미국에 간 다니머 사이언티픽 -70%입니다. -70% 많이 올라갔다. 엄청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어. 확실히 미국이 어? 탄력성이 있다. 많이 올라왔는데. 미국이 믿을만해. 어? 아 마이너스 얘가 거의 90 가까이 갔거든. 올라왔어. 80몇 퍼센트까지 갔다가 와 확실히 미국은 힘이 있더라고요. 70까지 올라왔어 지금. 아니 그 다니머 같은 거는 이제 예외고 진짜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네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대체로 진짜 다 그런 건 아닌데 신흥국 투자부터 권해요. 브라질 채권. 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인도. 뭐 카레 펀드 뭐 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중국 뭐 차이나 뭐 그거나 순서가 잘못된 거라는 거야. 이게 더 난이도가 높은 어? 베트남 맞습니다. 펀드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고 미국 펀드가 미국 쪽이 난이도가 제일 낮은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보다 잘 살고 뭐 월가 얘네들 어떻게 당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미국 주식이 훨씬 더 투명하고 거기에 표준화된 투자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더 쉬운 과목이고 저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짐바브웨 뭐 나미비아의 주식시장이 있다. 우리보다 경제 수익 훨씬 낮고 작은 나라지 제일 어려운 과목이라는 거죠. 그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워낙 또 요즘 해외 투자 많이들 하고 계시니까 혹시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될까 하고 그냥 한번 쓱 꺼내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핑한 국닥터에 대한 거는 중국 투자자들 중국 전문가한테 물어보되 다만 그 네 개를 한꺼번에 보고 중국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고 개별 종목을 하라. 알겠습니다. 해외 투자할 때 꼭 한번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핑한 국닥터 저 국제전화 전화번호 알아봐야죠. 중국 씨. 너 주담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려고요? 네. 하여튼 해외 투자도 우리가 잘 공부하고 준비해서 어떤 나의 전략을 갖고 들어가야지 그냥 막 누구에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해외로 나간 징징 쇼 중국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아니, 중국에 정프로 같은 스타일 있으면 전화 좀 주세요. 중국 진출 한번 해보자. 중국판 진진쇼. 그거 재밌겠어. 어? 중국에 있겠지 분명히 그죠? 여기 많겠죠. 머리 좀 떡져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네. 또 이렇게. 응? 이거 가방 이렇게 들고 손가락 이렇게 들고 찾아간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